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요 예,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해양 생물인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식물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름도 재밌어요. 이름도 긴 가지 해송, 긴 가지 해송, 그 바다의 소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식물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뭔 동물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산호도 동물이죠, 그렇죠? 산호도 산호 식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동물이래요, 그게. 그러니 뭐 이런 것도 동물일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이게 제목이 긴 가지 해송인데 여러분 와 이거 보십시오. 형태가 진짜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긴 간지 해송으로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보시면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달 그 2월의 해양생물로 그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생물이라고 하는데 귀한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거 국가 문화재 문화유산 포탈인데 여기에 보니까 천연기념물 제457호로 지정돼 있어요. 긴가지 해송이, 그렇죠? 바다 소나무란 뜻인데 예, 자연유산으로 희귀하나 봐요. 그렇죠? 희귀한가 봐요. 그래서 2005년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아 이거는 진짜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한국 대한해협 제주도 일본에 분포하고 해송과 비교해 볼 때 장가지들이 길고 날씬하게 보인다. 남해와 제주도 해역의 수심 15에서 100m에 서식하며 높이가 2, 3m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섬 일대에서 예전에는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지만 레저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 훼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식물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은 모두 식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거 뭘 봐도 그냥 그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이다. 야,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생물들도 있네요. 그렇죠? 긴가지 해송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지와 해송이라는 것이 다 식물을 연상시켜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물이라는 거. 그럼 왜 동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해양수산부는 이 긴가지 해송을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긴가지 해송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네. 긴가지 해송은 독을 함유하고 있는 주머니로 먹이를 잡아먹는다. 해파리 비슷하네요. 그죠? 해파리. 네. 이런 동물을 자포동물이라고 하는데 긴가지 해송도 자포동물 중 하나이다. 그러면 독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으니까 함부로 좀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바닷속에 있는 긴가지 해송을 보면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의 여러 가지들이 도단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식물로 착각하게 된다. 진짜 이거는 보면은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긴가지 해송은 여러 개의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엄연한 동물이다. 이런 폴립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그런 거죠. 하나하나의 그 개체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산호네요. 산호. 그렇죠? 산호는 폴립이 모여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체형 산호를 이루는 독립된 하나하나의 개체가 모여서 그러니까 폴립들이 모여서 군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촉수와 몸통으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긴가지 해송의 길이는 보통 1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하고요. 주요 서식지역.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흥에 살아요. 여러분 장흥. 장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남해안이에요. 남해. 저 바로 여기 살거든요. 여기. 여기가 강진만이 있고 여기. 저 여기 살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긴가지 해송을 볼 수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제가 살고 있긴 한데 여기 저는 여기서니까. 그런데 뭐 저는 뭐 스킨스쿠버 할 줄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는 거 무섭고 그래서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죽어서 떠오르거나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핸드폰으로 꼭 찍어서 저는 자주 낚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꼭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가지 해송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의 먼 바다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된다. 좀 따뜻한 수역에 사나 보죠, 그죠? 수심 15m에서 100m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20, 30m의 경사지 남반에서 관찰된다고 하고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 동물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동물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 신기하네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의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대요. 형태도 좀 약간 예쁘잖아요, 그쵸? 김가지 해송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개체수가 줄어든 이 김가지 해송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취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거래한 것도 불법이겠네요. 해양수산부도 2019년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래서 김가지 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킨 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이거 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우 굉장히 여러분 세네요. 절대로 채취하지 마시고요. 이거 딱 보였을 때 이거 아이 식물인 것처럼 보인다고 막 훼손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스쿠버나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절대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가지 해송은 국내에 있는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한 종이다.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다. 산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김가지 바다 해송, 바다 김가지 해송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참 다양한 생명체가 있네요. 그동안 몰랐던, 그렇죠? 야,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산호가 뭐 제주도에만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해에도 있고 했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예. 참 역시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동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저의 구독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가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